성 이윤우, 소유찬이 나오겠습니다. 네, 전자랜드는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DB와 대등한 우리 어쩌면 또 180 넘는 선수는 좀 꽤 있긴 했는데. 네. 오, 190. 강민성 190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연고지명 선수로도 지목한 선수이거든요. 그렇죠. 오, 빠른 돌파. 전자랜드로. 하지만 또 높이가 뒤진다고 해서 또 무조건 지는 경기는 또 아니거든요. 강민성 바스켓 카운트. 강민성 그리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소유찬 볼 이어받고 스텝 밟고 소유찬. 지금 이제 리바운드가 계속 열렸을 거예요.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번 대회도 조금은 참가팀이 적었고 네. 3점 차이밖에 안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로 득점을 올리면서 득점 2위였었고요. 그렇죠. 김태환 던집니다. 뱅샷 들어갑니다.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 쇼커너 던져봅니다. 짧았어요. 이종혁 따냈습니다. 힘으로 그리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SK가 달립니다. 아웃넘버 김태환 와.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조유찬 선수가 접점. 네. 일단 다시 한번 스탑점퍼 깨 따냈어요. 빙글 돌면서 오. 강민성을 받습니다. 강민성 바스켓 카운트. 오늘 경기 세 번째. 45도 우중간 그대로 뱅샷 떨어집니다. 두 점 추가. 그렇죠. 이제 여기서 수비 14대 13. SK가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SK가 공격일만도 따낸 이후에 전자랜드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종혁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전자랜드 앞쪽에 선수 있는데 박승찬을 잘 봤습니다. 박승찬 레이업 득점. 아, 좋아요. 두 점 추가합니다. 17. 이종혁 왼손 레이업. 아이고. 선수들 크게 넘었어도 174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정찬호 선수가 약간 더 커 보이고요. 네. 골 및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이종혁 선수가 그동안 답답했던 흐름에서 왔어요. 그렇죠. 전자랜드는 이제 후보 4쿼터 때 역전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서 득점까지 연결 안 됐고요. 어허. 아, 여기서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소유찬이 달립니다. 소유찬 레이업 득점. 역시 SK의 박서준 선수가 소유찬 선수에게 패스를 하다시피 해서 역습을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오! 바스켓 카운트! 이종혁 두 번째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오! 지금 또 이 득점을 자유투까지 성공을 한다면 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올라갔었는데 네.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 선택 소유찬 템포 뺏으면서 올라갑니다. 소유찬 들어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소유찬이 득점을 올려주 SK도 본인의 스피드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또 빠르게 득점을 그렇죠. 올려줬습니다. 김태환 왼쪽으로 돌파합니다. 정윤호 템포 뺏으면서 정윤호 마무리 됐습니다. 정윤호 근데 빠르게 올라갑니다. 서신호 직접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파울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찬 선수 마지막 공격을 할지 안쪽으로 빠르게 투입해 줬어요. 돌아서면서 골 밑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이제 마지막에 득점을 좀 평소에 못했던 선수에게 큐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안 됐죠. 네.